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기에도 희망의 봄꽃은 피어납니다. 오늘 민생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갈등도 있었고 분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실용주의 중도개혁의 대표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의 민생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오늘도 우리 국민 모두는 너 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침상에서, 의료진은 병원에서,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던 우리나라는 어제 오전 기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2일 만에 13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정치는 서로 싸우기 바빴지만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점차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민생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탈원전 경제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업들의 줄도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불보듯 뻔합니다. 포퓰리즘적이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른 기본소득제 논란을 계속하기보다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 정부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가 국가와 사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극한 대립만 계속한다면 우리의 민생과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에 매몰된 기득권 거대 양당을 보십시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 중요한 선거 속에서도 서로 헐뜯기 바쁩니다. 집권 여당의 비례위성 정당 후보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제1야당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문 대통령을 두고 퇴임 후 교도소 무상급식을 드시라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비해 부끄러운 정치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1번도 2번도 아닌 3번 중도개혁 정당 민생당에게 한 표를 주셔야 합니다. 민생당은 낡은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자 탄생한 정당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다당제의 불꽃입니다. 실용주의 중도개혁 정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4년간 국민 여러분께서 목도한 한심한 정치, 부끄러운 정치를 영원히 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생당은 총선 이후 개헌 논의를 주도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체제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체제 7공화국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이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손학규는 정치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열흘간 단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실용주의 중도 개혁이 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15일 저와 민생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로지 민생, 오직 민생, 민생은 기호 3번 민생당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민생, 오직 민생, 민생은 기호 3번 민생당뿐입니다.